이 정원의 한쪽 끝을 싹 치우고요. 싹 치고 휴게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요 앞에 보이는 게 황금 수양들을 그 다음에 왼쪽인 제행도나무들은 하나에다가 빨간 거, 하얀 거두 종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보시는 게 이제 공작 단풍, 수양적 단풍이라고도 하는데 저 위쪽에 보이는 거는 청수양 단풍을 지난해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살았습니다. 옆에는 곧 뒤에는 적수양 단풍 살았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일반 청단풍 잎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다 따줘야지 됩니다. 제거를 해줘야지 수양 쪽으로 가니까요. 그 작업을 또할 거고요. 지금 파내고 있는 거는 참죽나무입니다. 참죽나무. 네, 앞에 좀 방해가 돼가지고 잘라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농장에 갔다 식재를 할 거예요. 네, 이제 뒤쪽으로 왔는데요. 요거는 적수양 단풍은 한 3, 4년 전에 접목을 했던 거고 저 위에 거는 지난해 영상이 있습니다. 지난해 영상. 요거 해서 두 군데, 오른쪽까지 세 군데 살았는데, 오른쪽 거는 관리를 안 했더니, 죽었어요. 여기 나오다가, 지난해 이제 고사를 했고, 그래서 저런, 청단풍 나오는 거는 제거를 다 해줘야지 됩니다. 맹아, 청단풍 다 제거를 해야죠. 이런 것도.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세력이 위쪽으로 가니까 수양 단풍이 좋아지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여기다 또 접목을 안할 거니까 그냥 저 위에 것만 살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베어낼 거고요. 네, 그래서 접목하고요. 접목 활착이 됐으면 기존 원 공대에서 나온 맹아들은 전부 제거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. 그래야지 접수 부분이 좋아져요. 네, 굴치가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에 올려드릴지, 이대로 올릴지, 조금 생각 좀 해봐야지 되겠습니다. 금방 어두워지네요.